이번에 살펴볼 것은 피어 커넥션들입니다. 그러니까 피어와 피어가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클라이언트가 그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와 파브릭 키, 저 다른 피어에 요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은 둘 사이 어떻게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 경우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로컬 네트워크 방식이 있었고 인바이트 코드, 팝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고 세 번째 내가 만든 팝을 남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인바이트 코드. 이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내용입니다. PL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로컬 네트워크에서 두 피어가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그때는 좀 다른 메커니즘에 좀 더 단순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두 번째 메커니즘. 클라이언트가 팝 서버에 가입할 때 그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세이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돼요. 핸드세이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악수하는 거죠. 서로 저는 누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아 그럼 저는 누구입니다. 예,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자기를 소개하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TCP 커넥션을 오픈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봤던 UDP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TCP입니다. UDP와 TCP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라고 권했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TCP 커넥션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헬로, 서버가 헬로, 클라이언트가 오센티케이트하고 서버가 억셉트하고 그래서 핸드세이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는 RPC 프로토콜, 리모트 프로세스 콜이죠. RPC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는 마찬가지 유튜브 검색하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RPC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핸드세이크는 여기 논문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논문도 우리가 지금 암호화 메커니즘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10개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논문들도 이 친구 도미니타가 2015년에 발표한 핸드세이크, 시크릿 핸드세이크라고 하는 부분 논문이죠. 14페이지입니다. 같이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세이크를 하는 목적을 밑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모든 피어투피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코드도 있어요. 소스코드, 임플리멘테이션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등으로 있는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이 코드들 그렇죠? 프로토콜과 크립토JS 두 가지예요. 이 코드들,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코드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까요? 해서 The Starting Key, 핸드세이크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핸드세이크 제목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쭉 나열되는데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The Starting Key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전에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